아, 지금도 입질합니다. 지금도 올라와요. 걸었다. 우와,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한 6시 됐거든요. 지금 딱 정확하게 6시네요 오후 6시인데 딱 1시간만 놀고 운 좋으면은 고기도 한번 잡아보고. 우와! 우와! 우와, 그렇다! 우와! 와, 뭐야? 아, 메기가. 와, 찌가 순간 빨려가가지고. 이야, 조명을 가져와야겠어요, 조명을. 와, 메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메기가.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촬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와, 갑자기 찌가 샥 빨려가더니 메기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아싸. 바늘이 다행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입술에. 야, 생각지도 못한 메기가 또. 2020년 첫 메기. 이 정도면 이게 강제로 막 땡기려고 하니까 금방 날라왔는데,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메기면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메기를 첫수로 만날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상상도.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낚시를 원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할 게 아니라서 제가 모자를 안 챙겨왔거든요. 모자를 써야지 이 캠라이트를 쓸 수가 있는데, 아니 캠라이트가 어딨냐. 일단 메기 살려주고.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카메라를 쳐다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완전 눈뽕이 지대로네. 우차. 다행히 바로 앞에 물가가 있어서. 뭐라도 앉아야지. 안 되겠다. 너무 다리 아프다. 어, 올라온다. 이야. 자리를 비우라 했더니 올라오네. 와, 이거 뭐야. 붕어 같은데. 자, 올리고 있어요. 챌게요. 우와, 아우, 이거 참질라. 아, 나 이런.
좋아? 하나 따라해봐. 좋아. 이거 좋아요.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야, 지금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비가 와요. 비가 오후에는 될까 싶어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문어미에 지금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은 뷰가 조금 엉성합니다. 보여드리기가 이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길 지금 파놨어요. 이쪽을 파놔가지고 발이 그냥 푹푹 들어가는데 장화를 안 가져왔습니다. 장화도 없고 아무튼 열악하네요. 오늘은 열악하지만은 좋은 찌오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낚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고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고 육공대 한 대로만 저 멀리 가장 깊은 수심에다가 던져가지고 어떤 놈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애들은 지금 처가에서 지금 하우스에서 놀고 있는데 바람이 하필 정면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휘둘러 쳤을 때 걸릴만한 거는 딱히 없어 보이니까. 야야야야야. 야, 뭐하냐. 와, 이런 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대로. 맞바람이 치는데 과연 휘둘러갖고 던질 수나 있을라나. 계획은 육공칸인데 왜 육공칸을 하느냐. 날씨도 안 좋은데 육공대로 손맛 좀 보려고요. 육공대로 손맛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그 처음에 여기서 했을 때처럼 큰 잉어 새끼 한 마리 물었으면 좋겠다. 자, 가죠. 오른쪽으로 살짝. 자, 올려요. 우와, 그렇다. 우와. 우와! 뭐야, 너? 와, 뭐야, 너 오늘 아주 유튜브 각이냐? 우와, 너 이다. 고라니 새끼가. 우리도 안 되고. 삼촌. 그 안에 삼촌 많이 있어. 안녕. 아, 그나저나 캐스팅이 쉽지가 않겠어. 좌우로 나무가 있어갖고. 아이고 진짜 첫날 저희 애들 아들 둘하고 왔을 때 그때 말지렁이 가지고 잡았던 잉어 손맛이 진짜 아주 죽여줬네. 와, 고기는 노네요. 고기는 놀아요. 아, 자식들 노는구만. 오. 와, 방금 입질 한번 왔어요. 어, 들어온다. 다 이놈 새끼 들어 갔냐. 지금 제가 이 고정시키는 게 이게 슈퍼 클램프라는 거거든요. 카메라 맨프로토에서 나오는 건데 카메라 촬영할 때 삼각대 놓기 어렵거나 아무튼 뭐 기타의 이유로 어딘가에다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촬영할 때 유용한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지금 이걸 왜 하냐. 여기다가 저는 난로 바닥에 이 플레이트를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이 플레이트에다가 고정을 시켜갖고 난로를 좀 써볼까 해요. 이제 바람도 더 차고
춥네요. 추워. 아우, 진짜 이렇게 해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오네. 아, 이 난로 하나 켰다고 이렇게 따뜻해요. 아, 진짜 얼굴까지 확 따뜻하니까. 와, 진짜 진작 킬걸. 그나저나 지금 시계를 보니까 거의 5시가 다 됐는데. 아, 이런. 바람은 그칠 기미가 없고 비도 마찬가지고. 받침틀에다가 이 클램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네요. 이 받침틀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받침틀이, 물론 함부로 손대서 좋을 건 없겠지만은, 이제 저는 제가 쓰기 편한 용도로 무조건 다 수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알루미늄으로 거즈 만들죠? 무거우니까. 알루미늄 소재가 가공하기도 좀 편하고, 연마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희 집에 저희 형 거, 그, 전동 드릴 있습니다. 전동 드릴 있는데, 그 놈으로 뚫어가지고, 와, 저 입질인데? 자, 가져가요. 지금 카메라 앵글 벗어났을 것 같아요. 채겠습니다. 우와, 칠라 그랬더니 멈춰버리네. 아, 칠걸. 뭐야. 와, 씨. 지금 뭐 한 10cm, 20cm 정도는 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아우, 씨. 찰걸. 어찌가 확실하게 딱 되면 탁 찰라 그랬는데, 아,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낚시를 몇 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기다리면 옵니다. 분명히 기다리면 오는데, 아, 아까 그 정도는 채도 됐었을 그런 입질이었는데, 아, 지금도 입질 합니다. 지금도 올라와요. 걸었다! 우와! 걸었어! 와, 붕어에 붕어! 와! 따라란 따단! 이야, 진짜 기다리니까, 와, 기다리니까 한 마리 주긴 주네요. 이야, 이렇게 작은 게 그래도 한번 찌를 올려줍니다. 아주. 그리고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아주 좋게 입질을 해줬습니다. 살 들고 왼쪽으로 딱 가지고 가네요. 이야, 진짜. 아, 아이고, 파라솔에 걸리네. 아, 근데 너무 작다. 야야야야야. 야, 뭐하냐. 그래도 너무 작다, 너. 아, 이런. 야, 진짜 아가. 제가 이거 60칸 11. 오. 어이구, 여기서 떨어지면 박터진다잉. 자, 여 녀석 빨리 살려주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고맙네. 가시게. 오케이.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이제 집으로 가도 되겠어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투척하기도 힘들고. 오늘 낚시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좋은 기억이 있고, 우리 시청자 형님들께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주 저희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바로 이 문어미에서 촬영한 게 조회수가 11만인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상하 합치면 한 15만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좀 약간 억지스러운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CR 좋은 녀석을 지금 한 곳 생각한 데가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긴 데를 더 추가로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허리 부러질 수 있는 그냥 큰 녀석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 not gonna pass.